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제가 사용하는 한의학제의 처방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그 한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한약의 치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약을 쓰는지 몰라서 못 먹겠다. 지금 무슨 약을 쓰는지 모르는데 뭘 믿고 먹겠냐라는 그 의구심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 앞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따로 오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약제를 갖다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할 거예요. 다 공개해요.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개할 겁니다. 왜 그런 그 의구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지 제가 그대로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발달장애 자폐 아스퍼거 뇌발달 치료 한약 처방 대공개 하세요. 부제로는 뇌발달 치료에 무슨 약재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처방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다 약재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약 처방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한약 처방 무슨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못 먹인다고요.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다 댄두 가지 스타일의 그 의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이상한 양약을 탈 것이다. 양약을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여러 개 있었죠. 양약을 넣어서 유통시킨 사건들이, 한의사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너도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인격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제 인생을 팔고 있고, 제 인격을 팔고 있는 거지, 제 무슨 저 금전을 위해서 기술을 판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생각도 들어가 있어요. 양약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있겠지. 이뭐 한약으로 효과가 나겠어? 이 생각이 깔려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해명이 될수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고친 약이 있나요? 눈맞춤을 만들어 주는 약이 있나요? 저는 한약으로 그걸 해요. 눈맞춤을 만들어요. 호명반응도 만들어요. 발화력도 증가시켜요. 그런 양약 없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사회성 소통이 잘 되도록 핑퐁 대화를 증가시키는 그런 한약이 있나요? 양약, 그런 양약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자폐나 아스퍼거에 타야 될 약이 양약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ADHD에 제가 사용하는 양약은 또 같은 효과를 내는 약은 있죠. 집중력을 개선시키는 양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약 먹으면 오히려 잠을 잘못 자고, 그 약을 먹으면 애가 식욕이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ADHD 약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오히려. 응? 그런 양약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해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양약이 없는데, 그런 양약이 없는 영역을 저는 한약의 배합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탈수 있는 양약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근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분들이 많이 환호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유사한 효과를 내는 양약이 없는데 제가 탈수 있는 양약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의혹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약제를 사용할 것이다. 즉 양약은 안 탄다 하더라도 한약을 사용하는데 통상적인 한약을 사용해서는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냐. 다른 사람 못 고친다는데 저 사람 고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일반 한의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약제를 쓸 거다. 그러니까 특이한 효과를 내겠지. 특이한 약제를 쓰니까 특이한 효과를 낼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작용도 특이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나는 못 믿는 거다.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심각하게 이상한 한약제를 쓸 거다. 이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해명할 내용의 핵심은 두 번째예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한약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내는데요. 첫째 효과는 한약제 자체가 가진 고유한 효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삼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든지, 뭐 감초하면은 뭐그 조화율 같은 좋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그 한약제 자체가 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래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약제는 가장 유명한 약제들이에요. 여러분 감초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명하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삼이 유명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삼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특이한 약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은 수천 년 동안 한의사들이 사용하면서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진 거예요. 효과가 강력하고 부작용이 작은 약제를 위주로 발달해 온 게 한약제예요.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일수록 이상한 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약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이 두 번째 영역이에요. 놀랍게도 이 한약의 효과들은 한약제 한 개 한 개가 내는 효과가 아니라요. 이 한약제 배합 비율에 따른 효과가 변해요. 예? A란 약이 1g 들어가고 B란 약이 1g 들어갈 때, 즉 1:1 배합일 때 하고요. A란 약이 1g 들어갈 때 B란 약이 2g 들어가면 1:2 배합일 때 약의 효과가 달라져요. 예? 다스릴 수 있는 병의 종류도 달라져요. 패턴도 달라져요. 예? 거꾸로 A가 2라는 게 들어가고 B라는 게 1이 들어갔을 때 또 달라져요. 즉 A라는 B라는 두 가지 약제의 비율만 가지고도 서너 종류의 배합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효과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 효과도 두 가지 약제 배합 비율에 따라서 효과가 형격하게 나타나요. 이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게 이 한약제 운영의 능력이고 어찌 보면 특화된 장점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면 새로운 한약제를 갖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합법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배합법을 만들어내서 효과 있는 배합적인 방법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저희들은 새로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배합 비율이라 하더라도 동일 그런 질환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 배합 비율을 좀 또 조금씩 달리해야 돼요. 네? 제가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익숙하고 아주 흔하며 유명한 한약제만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한약제 사용하고 일반 한의사들 약장에 다 있는 한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차이를 내는 효과는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이런 뇌질환을 갖다 많이 보면서 배합 비율을 갖다 다르게 하는 즉 교과서적으로나 전통적인 배합 비율을 벗어난 방식으로 배합을 하는 걸 통해서 효과를 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배합 비율도 환자마다 다르게 용량 차이를 만들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한약제, 한의사들이 잘 모르는 한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흔하고 모든 한의사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한약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약제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응? 다만 그 배합 비율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고 그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것 따라서 한약의 단계들을 갖다 저는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자폐나 아스퍼거 뇌전증 ADHD에 사용하는 한약제 목록을 그대로 오픈할게요. 이게 대략 한 40까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약제 이외의 거 사용 안 합니다. 거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자료가 오픈돼도 돼요. 최고 빈용되는 약제들 보세요. 이거 뭐 여기 제가 사용하는 한약제들이요. 거의 다 일반 한의사들 다 갖고 있는 약제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약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여러분 이 검색을 해보세요. 이 약제들 하나하나 검색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쓴 것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들이에요. 이 검은 것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상당 부분은 식품으로도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거 쓴 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바나, 마황, 대황, 연교. 이거는 부작용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되는데 이 네 가지 약제를 빼면 이것도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빨간 거 4개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검은 것들은 이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오, 뭐 인진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황금 이거 좀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아주 흔한 약제들이에요. 인삼 아시죠? 생강 아시죠? 대추 아시죠? 대존 대추예요. 감초도 아실 거고. 계지는 계피예요. 예? 자기하고 이거 좀 흔한 거고. 당귀, 황귀 그러면 십전대보탕, 뭐 쌍화탕 이런 데서 그냥 유통이 돼버린 약제들이에요. 석고 요거는 돌가루인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약제죠. 자, 갈거는 칡뿌리고요. 승마 이거는 요즘 저기 여자들 그 갱년기장애 식품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더고요. 예. 조부등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뭐
밑에 천초 이런 거는 산초 비슷한 거예요. 예? 대개 이런 엉겅퀴고 산조이는 대추 씨앗이에요. 씨앗. 길경은 도라지고. 예? 그다음에 포국령 이거는 저거예요. 민들레고. 이건 뭐 교이는 엿이에요. 엿. 예? 모려 이건 조개 껍질이고 오미자는 아실 거고 소엽은 깻잎이에요. 깻잎. 석창포 원지 이러면 청명탕 재료고. 지모, 녹용, 녹용 다 아시잖아요? 뭐 그냥 뭐 요새 사슴농장에서 팔잖아요. 이런 약재만으로 사용돼요. 여기서 저더 이상 사용 안 합니다. 예? 뇌질환 치료할 때 여기서 써져 있는 이 약재만 사용해요. 예? 자, 이 까만 것들로 쓰여진 약재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빨간 거, 반화, 마왕, 대왕, 연교, 요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정해져 있는 용량들이 있거든요. 그 용량을 그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용량만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상한 약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한 약재들을 쓰는 거예요. 아주 흔한 약재, 아주 무리 없는 약재들을 단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이 따라 배합 비율을 갖다가 통상적이지 않은 배합 비율을 찾아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뇌질환을 오래 보고 뇌질환을 많이 보고서 성과를 내온 저의 노하우인 거지, 이게 그 특별한 약재를 쓰는 그런 특허적인 영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하기도 어려워요. 계속 그 사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예. 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아이가 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자, 제가 그 지금 40여 가지 약재를 사용하면서요. 첫 번째 처방할 때마다 이런 설명서를 다 드립니다. 예? ADHD 증후군에서 환자 처방 안내서가 들어가요. 예? 기본적으로 거기서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뭔가요? 아, 발달장애, 즉 자폐, 감히 1단계 처방들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이게 다 해갖고 각각의 기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처방 설명서를 갖다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갖다가 꼭꼭 숨기고 뭐이 비밀을 갖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픈이 돼 있으니까 걱정되고 우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처방전의 내용들을 보시고 검색을 해서 그 의구심을 떨어버리길 권유합니다.